아이스 커피를 마시면서 라디오를 다시 복귀를 했는데 어느새 아이스 커피를 먹기에는 너무 추운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또 추적추적 겨울비가 내리고 있고요. 겨울비, 벌써 겨울비인가요? 겨울비 아니, 초겨울비? 늦가을비가 내리고 있고요. 찬우의 말을 빌리자면 추적추적 추적 60분. 헐, 넘어가, 짧아. 네. 둘다 지금 상당히 많이 상태가 안 좋아요. 저는 지금 거의 한 어제 불면증이 시달리다 잠을 좀못 자가지고 몇 시간 못잔 상태고요. 다솜양은 그냥 몸이 좀 많이 안 좋나요? 디스크도 있고요. 아, 디스크 공개하시는 아, 겁니까? 공개하면 안 되는 건가? 커밍아웃 같은 것 같은 느낌 아닌가? 모든 예술가들의 고질병이지 않을까 싶어요. 앉아 있으면 다 허리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네, 많이 걷고 써서 나가는 허리 말고 오래 앉아 있어서 버티지 못하는 그런 허리병을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죠. 특히 비 오는 날은 모두가 아파한다는. 그냥 계속 아픈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당분간은 강아지 테리와 함께 산책을 하시는 게 어떨까? 강아지들은 근데 겨울이라고 해가지고 산책하기 싫어하고 이런 건 아, 없나? 전혀요. 오히려 더 비 좋아하나? 와도. 아, 비 와도 좋아해. 비 와도. 샤워하는 건 싫어하잖아. 그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샤워하는 건 싫어하는데 비와올때 산책하는 건 좋은. 무슨 차이일까? 샴푸 냄새가 강아지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향일까요? 그것도 그건데 그냥 산책이 좋은 거겠죠? 밖에 나가는 게? 난안 나가고 싶은데. 이런 비 오는 날 뭐가 좋다는 건지 참. 네, 강아지들의 심리를 이해할 순 없는 하루라는. 그래서 고양이 집사이신 거예요. 저는 고양이가 좋죠. 가만히 같이 누워서 잠들고. 요즘에 집에 잘못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작업실에서 맨날 잠자느라 가끔 들어가면 이제 옆에 와서 누우면은 같이 정말 퍼질러서 불면증이고 뭐고 없어요. 집에 들어가셔야겠네, 그럼. 근데 여기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자게 되더라고요. 아, 맨날 요즘에 잠자는 시간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잠을 쉽게 못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확 피곤하면 확 드는데 좀 일찍 자고 싶다 그러면 그게 또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라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제가 원래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미술 팟캐스트라는 걸 까먹고 너무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아 이거 뭔가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한주 전에 조각과 그림이라는 주제로 조금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먼저 나눠봤고요.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많이 미술적으로 변하진 않았어요, 내용들이. 근데 최대한 파라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미술적인 부분들을 섞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저번에 약간 건축 이야기할 때는 다 고왕국 시절에, 그러니까 기원전 한 2000년대에서도 2400년대 뭐 이때쯤에 그 고왕국 시절의 이야기였는데요. 오늘은 가지고 오고 보니까 다 신왕국 시절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은 한 1000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미 서로는 거의 고대 왕국끼리의 그런 차이였는데 약간 신왕국 파라오들의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1000년이나 더 지난 시기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자료가 남아있는 것도 훨씬 많고 저희가 알고 있는 파라오들 대부분은 다 신왕국 시기의 파라오들이고요. 그 전에 이제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알고 있는, 왜 저번에 쿠푸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뭘 한지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지었다는 사실 외에는 뭘 했는지 조금은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고왕국 시절에 굉장히 오래 전에 파라오들이고요. 사실 파라오라는 이 단어가 신왕국 시절에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 전까지는 파라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왕의 개념이었던 건데 제사장이랑 왜 원래 옛날에는 종교랑 지도자랑 좀 같이 하는 구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 안에서 그 왕을 지칭하는 단어가 한 3개 정도 있었대요. 근데 이게 3개가 제사장이랑 이런 단어를 함께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왕이었는지 제사장이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시기도 조금 존재를 하긴 한다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신은 약간 그 태양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호루스 신을 좀 기반으로 맨 처음에는 하고 있는데 신왕국 시기로 들어오면서는 아문신으로 좀 변해요. 공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호루스 신이 계속 존재는 하지만 좀 다른 신이 조금 더 높은 신으로 추앙되는 이런 시기가 이제 신왕국 시기거든요. 아마 신왕국 시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주위에 문명들이 많이 생겨나고 침략 전쟁도 벌이고 실제로 좀 거대한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약간 힘을 조금 이렇게 응축하기 위한 제대로 된 단어 하나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고왕국 시절보다는 좀 주위나 이런 세력들이 많아지면서 약간은 조금 더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이집트가 조금씩은 힘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새로운 부흥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시기였다는 걸 조금 알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파라오가 총한 170여 명 정도로 추정이 된대요. 근데 어쨌든 한 4000년 정도의 역사면은 170명 정도면 뭐 적당한 양의 왕수라고 할까요? 이 중에 그 저희가 알고 있는 람세스 2세 있잖아요. 람세스 2세, 그러니까 람세스 1세의 세티 1세라고 하는데요. 세티 1세가 자기 그 장제전 신전을 지으면서 거기다가 왕명록을 만들어 놔요. 지금까지의 왕의 목록을 만들어 놓는 거죠. 거기에 그 66명의 왕 목록이 나와 있는데 그때부터 제1왕조부터 자기네들 이런 정통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약간 정리를 했지 않았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희가 한 3명 정도의 파라오를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 2명은 이 왕명록에서 지워져 있어요. 약간 무시당하는 이런 왕 중, 그 파라오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짝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후에는 약간 인정해주지 않는 파라오들이어가지고 지금 오늘 저희가 알아보려는 파라오들의 벽화나 이런 부분은 다 지워져 있고 이런 형태가 좀 존재를 하는데 왜 이런 그런 관계들이 성립이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짝 알아보면서 지난번에 그래서 조각과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본 거였고요. 이 파라오라는 게 약간 애매한 의미가 조금 있는데요. 이게 한 나라의 왕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가끔은 이제 신 자체를 지칭하기도 하는 이런 의미이면서 아니면 신의 부름에 따라서 약간 신의 영향력을 가진 그러니까 신 자체를 이야기하지는 않기는 했대요. 최고의 제사장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왕을 뜻하는 게 약간 지도자 같은 느낌이겠죠? 그런 단어가 1200년대, 기원전 1200년대쯤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람세스 조금 전 시기 정도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전까지는 그 왕을 지칭하는 단어가 한 3개가 넘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왕이었는지 제사장이었는지 약간 헷갈려하는 이런 시기들이 좀 존재를 해요. 근데 이런 시기가 파라오라는 단어가 아예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지칭한 건지, 아니면 지도자로서의 왕을 지칭한 건지에 대해서 애매하게 느낄 때 약간 이제 그런 혼란이 오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1200년대, 1100년대 이때 되면은 히타이트 문명이 철기를 이제 처음으로 이용하고 이런 시기가 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집트랑 히타이트랑 굉장히 충돌이 많았던 그런 문명이었대요. 근데 히타이트 문명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아직도 의문이 많은, 지금도 의문이 많은 문명이기도 하지만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전설 속에 존재하는 문명처럼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이 좀 발굴이 되면서 이 둘이 충돌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뭔가 이집트가 되게 위태위태했던 이런 시기와 함께 이런 파라오라는 단어가 좀 생겨났다는 게좀 이런 위태한 상황을 좀 이겨나가기 위해서 응축된 힘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하는데 히타이트 문명이 정말 갑자기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지고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아직도 의문이 많이 남아있대요. 많은 학자들이 그걸 궁금해한다고 하고요. 저희는 오늘 이집트 문명을 알아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아직 궁금해하는 부분이라 설명을 드리기도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신왕국 파라오 중에 3명 정도를 알아볼 건데요. 한 명은 하투세프투스라는 거의 그냥 모든 이집트 다큐멘터리에서 한 번씩은 무조건 등장하는 어떻게든 한 번은 들어보는 여성 파라오 하투세프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투탕카멘과 그리고 람세스 2세, 오늘은 간단하게 이세 명을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피라미드를 열심히 쌓아 올렸던 이런 고왕국과는 좀 다르게 뭐 사료가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치와 외교의 시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왕국 시대를 표현을 하거든요. 약간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도 좀 많이 나오고 실제로 정치 외교적으로 사람들한테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이런 행동들도 많이 취했던 부분들이 나와서 좀 이런 부분들이 미술적으로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건축적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저희는 미술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부분도 흥미롭지만 최대한 미술 팟캐스트다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오늘 알아보려는 게 하트셉투스랑 투탕카멘이랑 그리고 또 람세스 2세였잖아요. 그냥 하트셉투스, 투탕카멘, 람세스 2세 이게 약간 순차적으로 딱 일어나는 그 파라오들인데요. 물론 중간중간 한두 명씩 있죠. 근데 하트셉투스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람세스가 신왕국의 가장 큰 부흥기를 이끌었다고도 하는데
하트셉투스가도 굉장한 부흥기를 끌어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트셉투스 이후에 하트셉투스 이 파라오에 대한 역사적으로 지워버리기 위한 행동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좀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냥 여성 파라오라는 점으로도 되게 많이 주목을 하는데 사실 그 시대에서 굉장히 부흥기를 이끌어냈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없어진 게좀 아쉬워하는 학자들도 많고 하트셉투스는 제18왕조의 파라오예요. 여성 파라오 중에는 거의 두 번째로 인증된 그 중간에 왜 혼란기 2차 혼란기쯤에 첫 번째로 인증된 파라오가 한번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약간 자료가 너무 적고 혼란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았던 시기여가지고 여성 파라오가 있었다는 거는 확실시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나 이런 시기나 이런 게 혼란기여서 그냥 정말 있었다 정도가 의미 있는. 그래서 원래 최근까지만 해도 하트셉투스가 첫 번째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한 명이 인증이 되면서 이제 두 번째 파라오가 되기는 했지만 여성 파라오로서는 그래도 해놓은 것들에 비하면 20년 동안 통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20년을 통치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길게 통치를 한 부분이어서 신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성공적인 번영과 그 통치를 이뤄낸 파라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여성이라는 점에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맨 처음에 파라오가 되기 위해서 좀 아니면 과정이 좀 순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가족 관계가 되게 독특한데요. 그 앞에 있는 세 명의 파라오가 다 자기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빠이자 남편이자 그 아들이던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세 명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아직은 되게 아직 뭔가 공통적인 부분들이 생기기는 해요. 이집트라고 하면은 그 파라오들 사이에 그 특유의 그 근친혼이 많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앞에 파라오였고요. 그 다음이 남편이 그 다음 파라오를 잇고 그리고 그 본인의 아니 되게 좀 어디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파라오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의 딸로서 자기가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후궁이 아들을 한명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남매죠. 그러니까 남편과 배다른 남매인데 결혼을 하게 돼서 그 배다른 남편이 파라오가 되는 거죠. 그럼 18왕조의 다섯 번째라는 뜻은 왕조가 한 가족이라는 뜻인 거죠? 그죠. 혈통은 같은 왕조인 혈통인 건데 그 시작점이 되게 독특해지는 거죠. 그 투트모스 1세가 아버지인데요. 근데 투트모스 2세가 그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하면서 그 둘이 왕비가 이제 배다른 남매인 거죠. 그 왕비가 하트셉투스였는데요.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헷갈려 죽겠어. 내가 여기 적어 놨는데도 사실 헷갈려 죽겠거든요. 그럼 이제 투트모스 3세가 그러면은 투트모스 3세는 자기의 아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트셉투스랑 투트모스 2세 사이에서 딸밖에 태어나지를 않아요. 딸밖에 태어나지를 않아서 그 투트모스 2세가 이제 다른 후궁을 들여서 아들을 낳는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투트모스 3세가 되는 건데요. 투트모스 3세가 근데 즉위를 하던 시절이 8살인 거예요. 그래서 하트셉투스가 왕비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섭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파라오가 앉아 있고 뒤에서 거의 모든 권한은 하트셉투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기를 맞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조카이자 아들이자 그러니까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자 조카가 되는 거죠. 자기가 남편이 배다른 남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상황이 펼쳐지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 2년 정도 섭정을 하다가 2년 정도가 더 지나고 나니까 이제 본인을 파라오로 주장을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파라오 자리에 앉아서 그러고 18년 이상을 더 통치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섭정을 한 다음에 파라오 자리를 마치 빼앗은 것처럼 뭔가 느낌이 있지만 파라오 자리를 약간 뺏은 것 치고는 굉장히 통치를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치와 외교의 그 파라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좀그 주위에 전쟁에 관해서는 아직 설이 되게 많은데 주위에 그 교역로를 굉장히 많이 개척을 해가지고 엄청 부흥기를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집트가 지리적으로 아프리카로 통하는 곳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딱 중간에서 그 뭐지 교역 루트로서의 공간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여서 그런 교역로를 몇개 개척을 하면서 굉장한 부흥기를 이끌어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수수료를 엄청나게 떼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을 해가지고 교역료를 많이 개척을 해서 엄청난 그 번영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미술 쪽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여성성을 감추고 싶어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아요. 그 파라오를 상징하는 그 물건 같은 거가 약간 그 턱수염이랑 이 모자잖아요. 근데 이 턱수염이라는 거가 조각상에 보면은 원래는 턱수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파라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턱수염이 만들어진 거겠죠. 근데 이제 턱수염을 만들었다는 거에서 이게 여성성을 감추려고 이런 것이냐 아니면은 이 턱수염이라는 게 남자를 상징하는 거기는 하잖아요. 지금 시각에서 보면은 근데 그 시절에는 턱수염이라는 거가 파라오를 상징하는 거지 꼭 남성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또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각상을 보면은 되게 또 여성의 앳된 얼굴이 또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여성성을 감추고 싶어 했는데 그 당시에 왜 조각이라는 게 계속 살아있도록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남자처럼 만들어 놓으면은 본인이 아니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건지 남성적으로 보이고 싶은데 아니면은 딱히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턱수염은 파라오처럼 보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이런 건지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그 미술 이집트의 미술을 무덤 안과 밖으로 보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무덤 밖에 왜 본인의 장제전을 하나 세우는데요. 그 하트셉스가 거기서는 거기에 있는 하트셉스의 조각상 하나는 또 굉장히 남성적으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왜 무덤에서는 본인의 그 석관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본인의 얼굴을 조각을 해놓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네모난 석관에 묻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조각이 실제로 자기랑 닮지 않으면은 죽고 나서 자기가 거기에 깃들지 못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계속 똑같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장제전에서만큼은 또 되게 남성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랬다는 거가 좀 여성성을 감추고 싶어 하기는 했나 싶기도 하기는 한데 또 그렇게 또 무덤 안에서 석관을 본인의 얼굴을 본따지 않은 석관에 이렇게 좀 묻혔다는 거를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약간 애매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료가 또 이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 하트셉스의 신전 자체도 굉장히 많이 부서져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하트셉스 장제전 안에 들어가면은 하트셉스의 그림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이렇게 정말 못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탕탕탕 쳐가지고 하나하나 다 긁어놓은 자국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 비늘 같은 거 이렇게 형상화하듯이 정말 그렇게 다 깎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위적으로 다 깎여 있고 조각상 얼굴은 다 부서져 있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자료가 많이 모자라가지고 정확한 판단이 안 서기는 하는데 가슴도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얼굴도 되게 어때 보이고 이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그 장제전에 있는 조각을 보면은 일단 가슴이 되게 평평하고요. 그 얼굴이 어떻게 보면 되게 남성적으로 좀 변해 있긴 하거든요. 물론 그 조금 뭐라 그랬죠? 여성 특유의 그런 동글동글함? 약간 남자보다는 덜 각진 느낌이 존재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대외적으로 남자로 보이기를 원하긴 했나라는 부분이 좀 존재를 하면서도 좀 이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 무덤에서는 또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결국에는 이집트 사람으로서 그 똑같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존재를 했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좀 네 여기까지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저도 참 답답하긴 하지만 네 이런 의문이 좀 생기고요. 그래서 그 자기의 가슴으로 나온 아들이자 가슴으로 나온 아들이자 조카이기도 한 이제 투트모스 3세가 있잖아요. 원래 파라오가 됐어야 하는 그 다음 이제 하트셉스 다음으로 파라오가 됐는데요. 투스모 3세가 당연히 이제 하트셉스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미워했을 거라는 말이랑 아니라는 말이 좀 50대 50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애매해지는 게요. 투스모 3세가 하트셉스의 친딸이랑 결혼을 해요. 하트셉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장제전에다가 자기의 아버지가 그 투트모스 1세잖아요. 아문신이 투트모스 1세로 변해가지고 하트셉스의 어머니와 사랑에 빠져서 자신을 잉태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파라오로서의 이 권능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기 딸과 결혼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파라오로서의 그 정통성을 전해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 투트모스 3세한테. 근데 그이 부분이 되게 미워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굴이 다 깎여 있다는 점이 이 투트모스 3세가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한데, 그 투트모스 3세 이후에 그 19왕조에 들어가 가지고 그 람세스의 아버지가 세티 1세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왕명록이 지어질 때부터 이미 하트셉세스는 파라오 명록에서 아예 지워지기를 원했던 이런 부분이 존재를 했거든요. 심지어 저희가 다음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투탕카멘도 거기에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투탕카멘 아버지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그 약간 이단의 파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조금 거부하는 이런 형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투탕카멘도 지워지고 그 투탕카멘 아버지도 지워지고 하트셉세스도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후대에서도 계속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꼭 투트모스 3세만이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친딸이랑 결혼을 했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갔다면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 투트모스 3세의 장제전이 하트셉세스 장제전 근처에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싫어했다라면 과연 근처에다가 장제전을 지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계속 부서져 있었고 20년 동안 섭정을 하면서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좀 미워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 거죠. 근데 어쨌든 하트셉세스가 이뤄놓은 그런 정치적인 결과물을 통해서 투트모스 3세가 굉장한 번영기를 이루었다고 하거든요. 가장 부흥기를 맞았다라고 하는데, 그 기반이 어쨌든 하트셉세스였기 때문에 그 둘이 되게 협력적인, 오히려 협력적인 관계였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좀 되게 애매한 부분이어서 미워했던 것 같기도 하고 협력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고 워낙 오래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혼란이 존재한다는 점을 저는 던져놓고 사라지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투탕카멘인데요. 투탕카멘은 그 정말 그냥 비운의 파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데요. 근데 비운의 파라오이자 후대 죽고 나서는 이제 행운의 파라오이기도 한 이런 느낌이 존재를 하거든요. 사실 투탕카멘을 이야기를 하려면은 투탕카멘이 어떻게 보면 하트셉세스가 18왕조에 약간 부흥기를 이끌고 이랬던 왕이라면, 투탕카멘은 그 18왕조를 마무리한 가장 마지막에 비운의 왕이거든요. 근데 투탕카멘 이야기를 하려면 투탕카멘 아버지의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사람이 아케나톤이라 그래가지고 세계 최초로 유일신교를 만들어낸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이집트는 여러 신을 이렇게 모시면서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약간 제사장이랑 이런 사람들이 힘이 너무 좋아졌대요. 신관이랑 이런 사람들이 힘이 너무 좋아져서 그런 사람들의 힘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아톤 신앙이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한 명의 신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만 하는 이런 유일신교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수도도 옮겨버려요. 그래서 무슨 아톤의 지평선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대요, 수도를. 그래서 아예 정말 허허벌판에다가 수도를 새로 지어버려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설이 있는 건데요. 하나는 아까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신관들과의 이런 세력 싸움을 위해서 했던 것이다 라는 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약간 미쳐서 뭔가 본인의 그런 거에 미쳐서,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있었대요. 막 뇌가 약간 이렇게 좀 기형적으로 생기고 두개골이 좀 기형적으로 생기면은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그 두개골의 모양 같은 거를 실제로 연구를 했대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서 그래도 그냥 그 신관 세력이 너무 강해지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약간 경계를 하기 위해서 좀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투탕카멘을 마지막으로 해서 왕조가 마무리됐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신관들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서 세력 변화가 일어나고 있던 시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수도를 이전하고 종교 하나 새로 세우고 이런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투탕카멘이 한 8년 정도를 재위를 하는데요. 그 시기에 이런 게, 이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사망한 것도 좀 되게 말이 많대요. 약간 급사한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존재감 없게 정말 구석에 묻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왕을 위해서 지어진 무덤에 묻히질 않았대요.
원래는 다른 왕족을 위해서 짓고 있던 무덤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빨리 사망을 해버렸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그냥 얼른 묻고서 이게 잊혀지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냐면은 그때 람세스 19왕조에 들어서 람세스 6세인가? 그 무덤을 지으려고 노동자 숙소가 필요했는데 이 투탕카멘 무덤 위에다가 그 숙소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잊혀져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잊혀짐으로써 도굴을 안 당해가지고 그랬던 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도굴 흔적이 존재를 한대요. 거의 무덤이 완성된 직후에 문이 세 겹으로 밀봉이 돼 있었는데 두 번째 문까지 부수고 들어갔던 이런 흔적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경비병한테 걸려가지고 다행히 도굴은 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도굴이 당하지 않고 다시 밀봉을 한 채로 이제 잊혀지기 시작을 한 건데요. 그래서 막 저희가 알고 있는 람세스나 막 쿠프왕이나 이런 사람들 되게 유명한 왕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무덤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대요. 정말 남아있는 게 정말 그 도자기 조각 같은 거? 한두 개? 이렇게 남아있다 그러고, 심지어 람세스 2세는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속옷까지 사라졌대요. 미라에. 미라 속옷까지 가져갈 정도로. 근데 거의 람세스는 람세스 더 그레이트라 그래서 진짜 그 역사적으로 최고의 군왕들한테만 붙여주는 그 호칭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도굴을 안 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도굴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후기의 신관들이 아예 이장을 시켜줬대요, 몰래. 그 미라만 따로. 그래서 뭐 따로 남아있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그 무덤이 다행히 그래도 미라가 발견된 게 어디냐 정도가 있을 정도로 도굴이 되게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투탕카멘은 그렇게 정말 순식간에 사라진 거기도 하면서 그 이후 19왕조에 왜 투탕카멘 이름이 사라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종교를 바꿔놓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단의 파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같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 핏줄 자체를 없애버리기를 원했던 거지 않을까 싶어요. 람세스 6세의 무덤이 만들어질 때그 노동자의 숙소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 위에다가 정말 완전히 잊혀져가지고 지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뭐야, 하트셉투스가 그 망명록에서 지워지고 이러면서 계속 지워지는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투탕카멘도 똑같이 계속 지워지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왕가의 계곡에도 좀 정체불명의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이런 곳들이 되게 많고, 심지어 아직까지 발굴이 진행되는 곳도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그게 홍수가 자주 나고 그래서 홍수 잔해들이 그 안에 그렇게 쌓인대요. 근데 홍수 잔해를 한두 평 치우는데 1, 2년이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유물이고 뭔지 모르니까 되게 천천히 하나하나 정말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이런 거에서 아직까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이 투탕카멘은 저희가 지금 거의 전설처럼 알고 있잖아요. 1922년에 영국의 하워드 카터라는 고고학자가 카나본경이라 그래가지고 썰 카나본이죠. 그썰 카나본한테 후원을 받아서 몇 가지 계속 후원을 받으면서 했는데 계속 실패를 조금 했대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뭔가 이 자리에 뭔가 있을 것 같다. 투탕카멘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한 거예요. 이 자리에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주위를 막 파보고 있었는데 그 거기 이집트 소년 중에 물을 이렇게 길어다 주는 그런 소년이 한명 있었대요. 근데 물을 길어주는 소년이 한명 있었는데 그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를 이제 바닥에 놔야 되니까 항아리가 쓰러지지 않게 바닥 홈을 살짝 팠는데 거기에서 이제 계단 제일 위에가 발견이 된 거죠. 그 소년이. 그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파도 못 찾던 거를 그 항아리 물병 세워놓으려고 그거를 그렇게 찾아내서, 그래서 그 소년이 그 앞에서 그렇게 사진 찍어주는 게 옛날 일이었대요. 본인이 찾아냈다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와서 다 기념사진을 찍어주고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무덤을 하나를 찾아낸 거죠. 근데 이게 누구 건지도 모르는 거죠. 기록도 많이 없으니까 맨 처음에는. 근데 들어가다가 투탕카멘이라는 되게 소년 왕의 무덤이라는 걸 알아내면서 이게 아케나톤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파라오라는 거를 찾아내고, 그 정말 그 전까지는 이렇게 원본 상태로 발견이 된그 무덤이 없었대요. 아예 거의 애초에. 근데 그 투탕카멘은 도굴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냥 원본 그대로 발견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기로만 치면은 람세스나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거의 뭐 100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양이래요. 근데 그게 그 뭐죠? 지금 거의 거기 어디죠? 이집트 수도 어디죠? 카이로 카이로? 박물관 있잖아요. 카이로 박물관을 먹여 살리면서
그 왜 그 영국 애들이 영국 애들이랬다 영국인들이 영국인들이 영국 고고학자들이 이걸 파기는 했지만 영국으로 가져가지는 못하게 했대요. 이집트가 그래도 그 당시에는 영국인들이 이것저것 훔쳐간 걸로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합법적인 합법적인 도구리래 합법적인 고고학 그거로 한 거기 때문에 이집트 측에서 감독을 실제로 진짜 열심히 했대요. 못 가져가게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카나본경이 아니라 하워드 카터가 이렇게 발굴하고 있는 현장 같은 걸 보면은 이집트인들이 꼭 있대요, 사진 속에. 그러니까 약간 감독관을 보낸 거래요. 절대 하나라도 가져가지 못하게. 실제 그렇게 하나도 못 가져가게 해가지고 지금 카이로 박물관에서 그거 대여료만으로도 엄청나게 먹고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거의 카이로 박물관 1층을 다 채우는 양이라 그러나? 그 매장량이 그렇게 힘없고 그렇게 묻어진 투탕카멘조차도 이렇게 양이 많은데 만약에 진짜 다른 유명한 파라오들의 무덤에는 정말 얼마나 많았을까 라는 사람들이 상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금이랑 이런 게 많으니까 그 정말 묻히자마자 훔쳐갔대요. 경비병들한테 그 뇌물도 많이 주고 이러면서 그 원래는 뭐 그 타임에는 지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못 지나가게 하고 얼른 훔쳐가고 약간 그랬던 거겠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많았을까라고 정말 상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잊혀짐으로 인해서 지금 현 시대에서는 가장 유명한 파라오가 된 거잖아요. 네. 파라멘 투탕카멘이라고 하면은 정말 막 엄청 신비로운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살았던 시절에는 굉장한 그 비운의 그런 삶을 살다가 간 거죠. 그 관에 있는 조각을 바탕으로 굉장한 미남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얼굴형은 그 조각 그 관 조각이랑 되게 비슷하대요. 근데 그 뭐죠? MRI 찍나요? CT를 찍나요? 하여튼 그런 정밀 검사를 네. 통해서 얼굴을 복원해본 결과 네. 뽀드렁니가 하나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그 소아마비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 당시에 근친혼이랑 이런 것 때문에 네. 파라오들이 좀 신체적으로 문제가 많을 때가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체적인 고질병에 의해서 갔다라는 말이 있고 아니면은 뭐 말라리아도 있고 뭐 아니면 어디가 골절이 된 게 그거로 인해서 골절로 인해서 갔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또 외부적인 타살에 의한 골절이냐 또 이런 의혹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는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짧은 삶을 살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간 그런 파라오인데 그렇게 잊혀져가지고 오히려 지금 현 시대에 와서는 굉장히 유명해진 이런 아이러니한 비슷한 게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그 왜 막 그래서 투탕카멘 무덤은 심지어 밀봉도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 투탕카멘의 관도 굉장히 색감이랑 이런 게 잘 살아있잖아요. 거의 뭐 금도 그대로 다 남아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투탕카멘 그걸 보면은 파란색이랑 이런 이집트 당시에 사용했던 색감들이랑 이런 걸 굉장히 잘 볼 수 있거든요. 파란색이 사실 굉장히 만들기 힘든 그런 색감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 최초로 파란색을 만들어낸 곳이 이집트래요. 그래서 아예 그 색감을 이집션 블루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집션 블루를 사람이 만들어낸 최초의 염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데 굉장한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호화로운 그런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18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이기도 하면서 힘도 없었지만 그래도 무덤에서만큼은 그렇게 해주는 걸 보면은 그 파라오를 정말 그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죽고 나서 뭔가 무서운 게 있으니까 그렇게 또 열심히 다 꾸며준 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에서 그 이집트인들이 얼마나 죽음 이후의 세상에 가는 그런 파라오들을 무서워하기도 했는지 좀 이런 시각도 보이지 않는가 싶은데 또 투탕카멘 하면은 투탕카멘의 저주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이게 거의 그냥 다 진짜가 아니라는 말이 제일 많대요. 이게 그 아까 썰 카나본이라 그랬잖아요. 카나본경이 이거 이후에 되게 금방 사망을 하거든요. 되게 금방 사망을 하는데 사실 이미 건강 상태가 되게 좋지 않은 상태여서 그 이집트로 이거 이집트로 고고학적으로 이제 문을 열라고 할 때 어쨌든 후원자이기 때문에 그 하워드 카터가 기다렸대요. 카나본이 올 때까지 문을 열기 전까지 근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나본 경이 사망을 하는 거로써 투탕카멘의 저주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미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약간 자연사 그리고 그 외에 뭐 인부들이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혀 사망하지 않았고 굉장한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죽었다, 인부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죽은 인부가 하나도 없는 거죠. 살펴보면. 그리고 뭐 같이 데려갔던 애완견이 사망했다는 말도 있대요. 네. 근데 그 애완견도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고요. 막 그런 말 되게 많았어요. 그 내부에 있는 박테리아가 뭐 호흡기로 침입을 맞아요. 해가지고 뭐 사망을 하게 한 것이다 맞아요. 이러는데 그런 박테리아가 존재를 한다면 인류는 이미 멸망을 했을 거라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대요. 만약에 있다라면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더 죽었어야 됐고 그래서 투탕카멘의 저주는 그냥 만들어진 저주에 불과하다라는 거에 불과하고요.